롤러코스터 투어는 2012년 올해 테마를 한국인으로 정하고 한국인의 생활 공감을 더욱더 생생히 그려가겠습니다. 한국인의 생활 공감 그 첫 번째 코너, 한국인 탐구 생활입니다. 오늘 한국인 탐구 생활은 새로운 가족 문제로 등장한 신풍속, 장모와 사위의 갈등인 장서 갈등 탐구 생활이에요. 아니 애를 밀자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남자가 술 한 잔을 꺾으며 동료에게 오늘 아침에 한 부부싸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따르릉 남자의 전화가 울려요. 정서방. 네 장모님. 예. 잠깐 나와요. 나 집에 와 있으니 어서 들어오게. 헐. 장모님이 지금 집에 와 있으니 빨리 오래요. 장모님의 전화를 받은 남자가 당황하자 결혼 선배 왈 걱정할 것 없다. 지금 네가 집에 들어가면 장모님이 아마 한상 거하게 차려두시고 남자를 다독이며 어디 아이를 미루냐고 네 와이프를 눈물 콧물 쏙쏙 빠지게 혼내셨을 거다. 그리고 오늘 밤 당장 아기를 만들라고 남자 편을 들어주실 거다라고 장담을 해요. 아, 맞아요. 사위는 백년 손님, 아니 만년 손님이랬어요.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리겠어요. 신이 난 남자가 룰루랄라 집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헐,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진수성찬 음식은커녕 식탁도 깨끗해요. 이때 장모님이 할 얘기가 있으니 잠시 앉아보래요. 요새 우리 가은이가 자네를 많이 못 챙겼다고 들었네. 남자가 자리에 앉자. 요즘 우리 가은이가 회사일이 많이 바빠 자네를 못 챙겨준다. 들었다고 말해요. 역시 장모님은 사이 편이었어요. 남자가 의기양양해지려는 순간. 헐. 장모님이 아무리 그래도 자네가 집안일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해요. 아, 이건 혼나는 건가 봐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집안일로 강은이랑 싸운 게 아니고 자꾸 이사를 미루자고 그래서. 장모님도 이 사실을 알면 분명 내 편이 되실 거예요. 그 문제도 내가 또 할 얘기. 그런데 오 마이 갓. 가은이는 훌륭한 인재가 아닌가. 근데 지금 애를 덜컥 낳아갖고 너무 아깝지 않는가. 그리고 그 애를 낳아서 무슨 돈으로 키울 건가. 이 집 마련할 때도 우리가 안 도와줬으면 이 집도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못 구했을 텐데 좀 안정이 되고 나서 이세 계획을 하면 어떠냐라고 말해요. 자존심이 상한 남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해요. 얼마 안 되지만 이자도 비싸고. 대출금 갚는데 보태쓰게. 아무리 결혼할 때 물심양면 많이 도와주신 장모님이지만 부부 둘만의 문제인 이세 계획까지 간섭을 하시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위와 말이 끝난 장모가 딸의 배웅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 할게. 운전 조심하고. 그래. 장모는 돌아서는 길 사위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나 싶어 살짝 후회도 되고 미안하기도 해요. 이거 먹고 하세요. 응? 이거 엄마가 처음. 아니 엄마 내가. 하지만 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공부도 많이 가르치고 고생 없이 곱게 키운 내 소중한 딸이에요. 내 딸은 나처럼 고생하며 살게 할 수 없어요. 장모는 일하는 딸이 신경 쓰지 않도록 딸 집의 살림을 좀 더 열심히 도와주기로 마음먹어요. 여보, 나왔어. 자네 왔나? 그 후 장모님은 예전보다 더 자주, 더 많이 찾아와요. 아유, 그래 다 했어. 금방. 남자는 정말 아내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장모님과 결혼한 것 같다 생각해요. 차라리 내가 피해야겠어요. 그 후 남자는 장모님이 집에 오실 때마다 야근을 해야 한다, 출장을 가야 한다 등등 백만 스물두 가지의 핑계를 대며 장모님과의 만남을 피해요. 장모님과 아내의 눈치가 보이기는 하지만
남자는 장모님과 웃는 얼굴로 마주칠 연기력이 없으니까요. 남자가 퇴근 후 집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때 따르릉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정서방 날쌔. 내가 오늘 저녁에 장모님이 오늘은 일찍 오냐 물어요. 당황한 남자가 아오 장모님 어쩌냐 지금 야근 중이라 많이 늦을 것 같다 핑계를 대며 현관까지 왔던 발걸음을 허둥지둥 옮겨요. 그런데 헐 너무 서두르다 그만 꽈당탕탕 계단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어요. 남자가 고통의 비명을 질러대요. 그런데 헐 장모님이 이런 남자를 지켜보고 있어요. 발다리 골절에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남자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 조심 좀 하지. 뭐 집에 다 와가지고 다치고 그래. 안. 아, 그렇게 됐어. 아내가 다친 남편을 보며. 근데 나 내일부터 장기 출장. 난 내일부터 출장을 가야 하는데 어쩌면 좋냐며 걱정을 해요. 그럼 병원에? 엄마가 병간호 좀 해줘야지. 이때 장모님이 고민에 빠져요. 비록 나를 피하는 사위가 괘씸하고 화도 나지만 어떤 떡을 좋아하나? 장모님처럼 새하얀 백설기. 장모는 이번 기회에 사위와 시간을 보내며 그간 쌓인 오해를 풀어봐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엄마가 병간 해줄 거지? 엄마가 해줄게. 장모가 자신이 사위의 간병을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말해요. 내가 해줄게. 하지만 남자는 장모와 단둘이 있을 생각만 해도 온몸이 늪에 빠져드는 기분이에요. 아내가 떠난 후 남자는 부러진 다리와 팔보다도 더 불편한 장모님의 간병을 받게 돼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장모님이 머리를 감겨줘요. 물 온도가 너무 뜨거워 머리 껍질이 다 타버릴 지경이지만 장모님께 뜨겁다 말하기 불편해요. 이를 악물고 참아요. 장모님이 밥을 먹여줘요. 고기 반찬이 먹고 싶지만 불편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먹어요. 이때 남자의 대장 깊숙한 곳에서 응가의 신호가 와요. 하지만 장모님께 화장실을 같이 가달라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니까요. 물 좀... 남자는 장모님에게서 탈출을 해 화장실로 기어가기로 해요.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장모님. 아우, 동네. 아니, 왜 그런데 헐, 프리즌 브레이크보다 아니, 더 치밀한 응가 대작전을 똥마려운가? 장모님께 들켜버렸어요. 아니, 가자, 어서 가. 결국 남자는 장모님의 부축을 받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봐요. 휴지가 없는데요. 한편 아픈 남편을 두고 출장을 떠난 아내도 걱정이 많아요. 가뜩이나 엄마를 불편해하는 남편, 남편을 불편해하는 엄마의 관계가 더 나빠진 건 아닌지 걱정이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요. 강은아. 엄마. 전화를 받은 엄마가 지금 정서방 친구가 잠깐 봐준다길래 집에서 사골국을 끓여다가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뿐인 줄 아냐. 정서방이 죽고 못 사는 갈비찜도 해왔으니 걱정 말라 말해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딸은 마음이 살짝 놓이는 것 같아요. 아내는 이번 기회에 둘의 마음이 풀리길 바래요. 한편 남자는 면회원 동료를 붙잡고 불편한 장모님과 병원에 더 있다가는 말라 죽을지도 모르겠다. 네가 의사한테 말해서 빨리 퇴원시켜달라고 말하고 와라. 라고 말해요.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 저 얘기 좀 해줘, 빨리. 정말 너무 불편하다, 장모님 때문에 마음이. 어? 어? 그런데 헐, 얼어버린 장모님이 서 있어요. 이때 장모님의 손에서 남자가 좋아하는 갈비찜이 털썩 바닥으로 떨어져요. 이때 장모님이 도망치듯 자리를 피해요. 장모님이 나가자 남자가 휠체어를 타고 장모님을 쫓아가요. 장모님!
장모님과 휠체어를 탄 사위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져요. 그런데 헐, 급히 가던 장모님이 계단에서 다리를 흔들려 와당탕탕 넘어져 버려요. 계단에서 넘어진 장모님도 입원을 해요. 남자는 누워 계신 장모님께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이때 장모님의 입원 소식을 들은 아내가 병원으로 엄마, 뛰어들어와요. 어쩌다가 그랬어. 아내는 엄마를 피하다 깁스를 한 남편, 남편을 피하다 깁스를 하고 누워있는 엄마를 보자 기가 막혀 눈물이 나요. 아 진짜 왜 그래 두 사람. 좀 잘 지내면 안 돼? 밖에서 일하는 사람 신경 쓰게 왜 그러냐고. 아내가 눈물을 터뜨리며 도대체 둘이 왜 그러는 거냐. 둘이 잘 좀 지내면 안 되냐며 병실에서 뛰쳐나가 버려요. 아내의 눈물을 본 남편과 장모 사이에는 어색한 적막이 흘러요. 장모가 깁스를 한 사위를 바라봐요. 남자도 누워 계신 장모님을 바라봐요. 그날 밤 장모님과 사위는 서로를 조금만 더 이해해 보기로 해요. 1년 후 아기를 낳은 아내가 산후조리를 하고 있어요. 산후조리를 맡은 장모님은 남자에게 가은이가 아기 낳고 힘드니 일찍 들어와라. 안방하고 거실하고 청소해라. 음식물 쓰레기 버려라. 등등 잔소리 백만 대군을 살포해요. 이때 미역국을 먹던 아내가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고 고민하자 베이비시터. 장모님은 내가 집에 와서 아기를 봐줄 테니 걱정하지 말래요. 남자는 겉으로는 정말 감사하다 말하지만 감사합니다. 장모님과 매일 이렇게 지낼 거라 생각하니 앞날이 깜깜해요. 아, 해외 파견 근무라도 신청해야겠어요. 그래, 어서 쓰레기 버려. 응, 그래, 자녀 어서 쓰레기 버리게. 한 번만 더.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했는데 세상 참 많이 변했습니다.